이강인이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했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 찾아가 사과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의 근본적인 핵심은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입니다. 클린스만의 농담에 놀아나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감독 자리에 앉혀 막대한 비용과 황금 세대의 선수들을 궁지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들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 발표를 하는 정 회장의 발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을까라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말도 어눌하게 하는 데다 눈치만 보는 듯한 표정으로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클린스만을 경질하는 자리에서 정 회장은 감독 선임에 있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벤투 감독 선임 당시 때처럼 똑같은 프로세스로 선임했다. 61명에서 23명으로 좁혔고 밀러 위원장이 5명으로 추려 인터뷰를 했다. 최종 2명 중에서 클린스만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의 떨리는 입술과 흔들리는 동공은 분명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카타르 월드컵 당시 감독을 찾고 있나? 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이후 제의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전력 강화위원회가 감독 선임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건 지난해 1월 11일로 카타르 월드컵 종료일 12월 18일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밟기 전 이미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은 서로 한국 감독직에 대해 결정을 내렸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과거 축구협회는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 체제에서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마련했지만 클린스만이 임명될 때는 이 기능이 상실된 것이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한 인사는 솔직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클린스만 감독이 올 때도 발표 직전에야 들었다. 이럴 거면 이 일을 왜 시키는지 모르겠다. 이대로면 이직함을 계속 딸 이유가 없다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클린스만 같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감독 자질 제로로 검증이 끝난 감독을 회장 직권으로 데려왔다는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축구계에선 그가 회장으로 집권한 이후 11년간 한국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도 설 곳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회장의 축구 외교는 한마디로 경쟁 없이 거저먹거나 경쟁에 밀려 떨어지거나였습니다. 그는 2013년 제52대 협회장에 선출된 뒤 처음 출마한 피파 집행위원 선거에서 후보 4명 중 공동 최하위로 낙마했습니다. 다행히 피파의 6개 대륙별 연맹 중 하나인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직은 받았는데 이는 동아시아에 배정된 3자리의 정 회장 등 3명만 후보로 나서 별도 투표 없이 선출됐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기존 AFC 부회장이 건강 악화로 사임해 공석이 된 자리에 당시 AFC 회장의 추천으로 추대돼 부회장직을 꿰찼습니다. 2017년 피파 평의회에도 경쟁 없이 거저 입성했는데요. 집행위가 과거 피파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2016년 이를 대체할 기구로 평의회가 신설됐습니다.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총 4자리가 아시아 몫으로 배당됐습니다. 남성 후보자는 최종 3명만이 남아 정 회장 등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정 회장의 축구 외교 미천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2019년부터입니다. 정 회장은 2019년 일본,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 밀리며 후보 7명 중 6위에 그쳐 피파 평의회 재입성에 실패했습니다. AFC 부회장직도 몽골 후보와의 맞대결에 져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한국 축구 위상을 감안할 때 스포츠 외교 참사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정 회장은 중동 세력들이 독점한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게 낙선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뚜렷한 선거 전략이나 외교력 없이 무작정 반기를 든 것부터가 아마추어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이미 회장 7년 차였는데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덤볐다면 외교의 외자도 모르거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회장의 대표적 외교 실패의 정점을 찍은 게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2019년 AFC 임시총회를 단 20일 앞두고 갑자기 여자 월드컵과 일정이 겹친다며 아시안컵 유치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당시 8개 유치 희망 도시까지 정해졌던 시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철회의 축구계에선 정 회장이 잇따른 낙마로 국제무대에서 자신감을 잃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피파 평의회, AFC 부회장 등 선거에서 모두 패했으니 아시안컵 유치도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여자 월드컵 핑계를 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축구협회는 그해 12월 여자 월드컵 유치 신청마저도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철회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러나 2022년 중국이 2023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하자 뒤늦게 유치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고 오락가락하는 주먹구구식 외교는 유치 투표에서 카타르의 19대0으로 참패하며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클린스만을 선임한 배경에 국제무대에서의 지위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쓰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정 회장의 연이은 외교 참사가 개인의 실패를 넘어 한국 축구 위상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박항서, 신태용, 김판곤 등 한국 축구 지도자들도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와중에 협회가 이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허술한 전략으로 외교적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어서입니다. 또 다른 축구계 관계자는 실패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정 회장 집권 11년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이제는 결과물에 책임을 질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 사퇴 여론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종합적인 책임은 나와 KFA에 있고 수장으로서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 대한축구협회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를 3회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당시 대한체육회가 이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답을 가름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는데 클린스만과 이강인 뒤에 숨어버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붉은 악마는 지난 15일 공식 성명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숨바꼭질 중입니까? 라고 물은 뒤 국가대표팀을 망가뜨린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며 한국 축구의 쇄신은커녕 퇴보와 붕괴의 길로 이끄는 정몽규 회장 이하 지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어코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 회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전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클린스만 해임 시 위약금을 비롯해 그간 지급한 금액이 정 회장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혐의입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를 무시했다면 고발된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 회장은 절차대로 했다고 하니 이 부분이 입증이 안 되면 죄가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고발이 되면 자동으로 수사에 들어가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며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이 되려면 클린스만 감독이 전문성도 없고 정식적인 절차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선임이 됐다는 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임 과정에서 위약금 조항이 없게 관행과 비춰 클린스만 감독에게 유리하게 계약돼 협회에 피해를 줬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민희는 지난 18일 클린스만 전 감독과 정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금부회장, 황보관 기술본부장 등 축구협회 관계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을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다툼 탓으로 돌려 선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고의로 두 선수의 다툼 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협회 관계자가 유포했다고 해도 전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선수의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과 알 권리, 언론이 취재 보도할 권리를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강인 사태가 뜬금없이 영국 언론에서 단독 보도로 나온 것으로 보아 이들이 이미 이 법정 내용을 알고 이 사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제 외교에 대한 능력도 없고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위해 일하지 않는 정 회장과 일당은 속히 물러나길 바랍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